그제 군위에서 난 산불은 만 이틀이 지나 주불이 꺼졌습니다. 축구장 500개에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경북에서만 10여 건의 산불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연기로 뒤덮인 산 아래서 시뻘건 불길이 기세 좋게 숲을 태워버립니다. 헬기에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3개 마을에 걸쳐 난 불은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다행히 초속 2m 안팎의 약한 바람이 불었고 헬기 44대가 집중 진화에 나서면서 군위군 상공유사면 각시산에서 난 불은 오후 2시쯤 주불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지 49시간 만입니다. 급정사인 봉우리와 좁은 계곡들이 많아 진화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인도시설이 없었고 주변에 산림 주변에 치수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가와는 2km 넘게 떨어져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446개 규모인 347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피해 구역이 넓고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큰 협곡과 안반 지역이 많아 헬기 10여 대와 야간 열화상 드론 속대, 특수진화대원 등을 배치해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고령군 다산면 야산에서 또 불이 나 7.7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3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고물상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경북에서만 10여 건의 산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건조한 날씨와 강풍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세심한 불씨 관리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양병훈입니다.